서울 교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이 오전 11시 5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7분 전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아버지 김치수는 휘문 고등보통학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일본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인텔이었었네요. 고등보통학교라고 했잖아요. 여기 고등보통학교. 이 고등학교를 지금은 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고등보통학교라고 했는데 이 고등보통학교 어쩌고 할 그런 시절에는 이 고등보통학교만 나와도 아주 사회적으로 인텔이 대접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일본 교토제국대학 의학부까지 졸업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아버지가 상당한 그 인텔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나오겠는데 자유당 정권 시절에 그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 있잖아요. 이정재가 바로 그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고등보통학교만 나왔어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텔이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본 교토제국대학 의학부까지 졸업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상당했던 사람이죠. 이후 귀국해 천안군 천안읍 대흥동 231번지에 광재의원을 차려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고 이 때문에 유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이에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와 장로가 다녀갔으며 유영문화 함석헌을 직접 보며 자랐다고 한다. 김용옥의 부모는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자식들에게는 일원 한 푼도 상속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21살 많은 큰형과 신앙생활을 같이 한 이가 다름 아닌 장기려 박사. 다만 지금 현재에는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도울 김용옥 교수가 여러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있어요. 철학 강의가 아니고 이런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강의에서 종교를 강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도울 김용옥 교수는 상당히 기독교를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의를 들어보고 아, 개신교는 뭐 전혀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역시도 여기 이제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한때는 신학대학을 다닌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이 있고,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얘기를 하지만,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도 이승열이 인간 백과에서 한번 다뤄볼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기독교 강의는 반기독교적이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말 등으로 반기독교인 설이 많다. 실제로 2007년에 일부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김용옥 따위가 요한복음을 논할 가치가 있느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이 링크 안에 있는 덧글들과 출가를 했었던 기록으로 봐서 지금 현재에는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때는 신학대학도 다니고 했지만은 전혀 그 개신교와는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실이도 당연한 것이 그는 중고생 때는 양아치여서 공부보다는 무술련만 힘썼고 등교 열차에서 패싸움에 참여하거나 학교 땡땡이 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상당한 당구 실력, 대학생 때도 술 마시고 여자 기숙사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전형적인 학교 양아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학문에도 뜻을 품었는지 임마누엘 칸트나 노자 등의 책을 독파하고 영어 공부에도 매진하여 당시 토플 성적이 전국 1위였다고 한다. 학교 패싸움에 가담하고 어떤 때는 학교 공부도 때려치고 땡땡이 노릇도 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아주 이런 행실로 본다면 그 도울 교수가 공부를 전혀 뜻을 두지 않았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학생 때도 이 칸트나 노자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고 토플 성적이 전국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는 도울이라고 붙였지만 그냥 도울도 아닌 거죠. 그 토플 성적이 전국 1위였던 사람이 어떻게 뭐 도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 김용옥 교수한테 신뢰되는 말이지만 김용옥 교수가 뭐 과외 체격이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닌데 여기 보면 이렇게 깡패 짓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뭐 용인의 유도대학 교수도 했었고 보기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네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입학시험을 쳤으나 낙방하고 서울보성중학교에 입학했고 서울보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보성고등학교 때 마침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잠시 고등학교 교편을 잡은 허역 선생에게 영향을 받는다. 김용옥의 책들에게는 종종 허역 교수에 대한 존경이 표시되고 있다. 허역 교수는 후에 중앙신학교 대전감리교 신학교 이후에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에서 신학 성서신학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허역이라는 분은 보성고등학교 때 교사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강남대학교 현재 그 강남대학교 그다음에 대전감리교 신학대학이 이제 여기 현재는 목원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데서 신학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1965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학과에 입학시험을 쳤으나 수학시험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어 낙방하고 2차로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2학부 생물학과에 65학번으로 입학했다. 수학 성적이 좋지 못해서 낙방을 했다 이런 얘기죠. 1965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경제학과에 이제 입학시험을 쳤으나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낙방을 했다. 이 돌 교수가 전공이 뭡니까? 인문학 전공이잖아요. 대개 이 인문학 전공을 인문학 계통을 택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수학을 별로 잘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울 김용옥 교수가 전공이 그 철학이라서 철학이 인문 계통의 학문이거든. 그래서 그 철학을 전공한 것으로 봐서 수학 성적이 과히 좋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울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자주 이렇게 클릭해서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도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강의를 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참고서를 봤다는 거야, 자기가. 아니, 중고등학교 학생이 배우는 고등학생인지, 뭐 하여튼 이 수학 참고서를 들여다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들여다 보고서는 뭘 느꼈냐면, 야, 애들이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냐고 고생을 하는구나.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로 봐서 이 도울 교수는 역시 수학에는 재질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문학 계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고려대학교를 중퇴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목사가 되기 위해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너희 성향상 전제가 확실한 학문인 신학보다는 무전제의 학문인 철학이 어울린다는 의사의 은사의 말을 듣고 한국신학대학을 또다시 중퇴하게 된다. 한국신학대학이 현재는 그 한신대학교네요. 이 한신대학교가 뭐 경기도 병점 어디에 있는지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도 졸업을 못하고 또 중퇴를 했네요. 근데 이 자신을 그 돌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대학, 신학이라는 것은 이 딱 전,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딱 이렇게 목표라고 좀 하면 말에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딱 지정한 어떤 존재를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 그 교수가 이 도울 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성향으로 봐서는 이렇게 딱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설정해 놓고 공부하는 학문보다는 그 철학 같은 것이 신학보다는 철학 같은 것을 전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의 성향도 철학에 맞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1968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에 편입했다. 참고로 2학년 편입하기므로 학번은 67학번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신대학교를 중퇴했다고 하잖아요. 그 고려대학교를 뭐 처음 1학년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편입학을 한 거죠. 중도에 편입학이 아마 2학년 때서부터 편입학을 할 수 있는지 아마 3학년 때 편입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알아요. 중고생 때 운동을 하다가 대학생 시절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군대도 면제되었다고 한다. 당시 한의사 권도원의 치료로 몸이 회복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철학 체계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면 나중에는 한의학과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철학과에 입학하기 전부터 한의학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또 어느 한때는 그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내가 뭐 의학적인 그런 그 깊은 지식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그래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이 치료가 불가능한 걸로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약을 먹으면서 증세를 호전시키는 계속 약을 먹어서 증세를 호전시키고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병을 알고 있거든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면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그런 질환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의사 양의사도 아니고 한의사 권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완치가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치료가 됐다고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한의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또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김용욱은 본인이 저서에서 대학 시절 나의 의식세계 속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환상적 이상형이었다. 나는 비록 제국주의 빗더미 반쪽 폐허에서 살고 있지만 조국의 반쪽이라도 깨끗하고 고결한 이상을 견지하고 있다는 기대는 줄곧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조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라는 조국의 순결, 그것은 나의 미래며 나의 꿈이며 소망이었다라고 밝혔다. 응? 이게 뭡니까? 이거는 중북주의자란 얘기거든. 친북주의자. 응?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도울 김용욱 교수는
도울 김영우 국조선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울 교수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주역 강의를 할 때쯤인가 하여튼 그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강의 시간에 또 이렇게 불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마침 그 문재인의 바톤을 이어받을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도울 김영옥 교수는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마디로 김영욱 교수는 참 친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남한은 제국주의 성향의 국가다. 그리고 미국의 그 미제, 미국 제국주의에 너무 이제 의존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고 그렇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정말 어떤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아주 그 소박하지만 정직하고 순결한 그러니까 자력 자강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을 칭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김씨 일가 3대 독재에 관해서는 김씨 일가가 3대를 내려가면서 독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입을 함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더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주 찬성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용옥 교수도 이제 그런 거야. 3대 대물림을 하면서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이런 거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그 이제 그런 거죠. 참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분단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죠. 언젠가 그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에 가서 그 아리랑을 연주할 때 그때 내가 그것만 보면 내가 눈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울보가 돼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요.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시오. 평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정권을 설립한 후로 평양은 이 폐쇄적인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폐쇄적이고 아주 그 뭐라고 하나요? 김일성이가 신처럼 이 군림하던 그런 도시가 이 평양이었거든. 그런 평양에 이 지구상의 민주 자유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보수적인 뉴욕 필하모닉이 평양에서 연주했다. 이것은 정말 뜻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난 그걸로 봐가지고 야 그때 내가 정말 착각을 했어요.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했었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생각해 보세요. 그 악독한 독재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 폐쇄적인 평양에 이 지구상의 가장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보수적인 악단이 들어가서 아리랑을 연주했다. 이거는 정말 눈물 날 일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전 진짜 미국과 북한과도 이렇게 수교가 돼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스며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가 착각을 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이거요. 그러나 그것도 다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속된 말로.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에는 외국 유학에 나섰는데
국립타이완대학 철학연구소에서 철학석사, 도쿄대학대학원에서 중국철학석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언어문명학 박사학위를 얻었다. 즉 중국과 일본, 미국이 최고 수준의 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의미이다. 중국 본토, 즉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는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라 대만 유학이 중국 철학이나 중국 어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대만 자유중국이었다. 그래서 김영옥이 유학 경험을 회상한 글에서도 대만 유학이 아닌 중국 유학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본인의 저서에서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했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김영옥 교수는 내가 이 인간 탐구에서 지금 인간 그 백과에서 김영옥 교수를 다루잖아요. 이 양반이 그 동양 철학이나 이 공로가 큽니다.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중들이란 건 뭐 철학이니 이런데 관심이 없거든. 오로지 그냥 매일 눈만 뜨면 나가서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나보틈도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대중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 대중들은 뭐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전혀 관심이 없단 얘기죠. 뭐 공자가 무슨 말 했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대중들에게 동양 유교의 아주 핵심 정신이 들어있는 논어, 그 다음에 중용, 대학, 뭐 주역 이런 거를 대중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서 대중들과 멀어져 있던 이 동양 사상을 전파했다는 거, 그것이 크나큰 공이죠. 우리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동양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지만 현재는 동양과는 멀어져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에서 전부 이 서양에서 온 학문을 현대적인 학문이라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동양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울 교수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동양 사상을 접할 길이 없다고 하죠. 예전에는 학교 공부보다는 서당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 서당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속된 말로 하늘 천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늘 천따지 이게 천자문이라는 거죠. 그 천자문이 시입니다. 시. 그 시에는 천자문이라는 게 원래 싯귀절인데 그 싯귀절에는 이 동양 사상이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당 공부를 한 사람은 천자문을 배울 때서부터 동양 사상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서당 공부라면은 무조건 그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얕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당 공부는 철저하게 이 동양 사상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동양 사상을 익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 뭐 서당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 사람이지만 동양과는 멀어졌다 이런 얘기죠. 동양 사상과는 멀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는 동양 사람이지만 동양과는 멀어진 이런 그 시점에서 이 도울 교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동양 사상, 그러니까 논어 뭐 중용 대학 이런 데 담겨져 있는 또 동양 사상이 많이 집대성되어 있는 이 주역 이런 거, 주역이라고 하면 또 이 주역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역 그거 처음 치는 거 아니 뭐 우리 지하도에 나가서 돗자리나 깔고 앉아서 점을 치려고 그러나 그거 미신이야. 아주 싹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역이라는 게
점술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역을 반드시 점술책으로만 본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주역에는 말이죠. 무선괴풀이가 나오잖아요. 무선괴풀이가 나오는데 그 괴풀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 동양사상이 녹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괴풀이에는 반드시 동양사상이 녹아있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양사상이 집대성된 것이 이제 그 뭐 중령대학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주역에 가장 우리가 동양사상이 스며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역을 뭐 미신이니 이렇게 그 무작정 이렇게 폄하한다는 것은 너무나 동양사상에 관해서 모르고 그런 그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뿐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을 깊게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이 동양사상에 관해서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예?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도 이 주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역경. 주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태극기예요. 주역에 담겨져 있는 사상으로 만들어진 게 태극기다 이거죠. 건곤감리 뭐 이런 거. 하버드 유학 시절 교수로 있던 분석철학의 거장 일러드 벤 오먼 콰이는 그에게 학위 수집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커를 던졌던 일도 있다. 학위 수집에 대해 그 자신은 학벌 때문에 콤플렉스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그 당시에 서양도 아니고 동양 철학을 배운다고 하면 주역이나 운운하며 점이나 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많았고 지금도 비슷하지만 동양 철학을 배웠다고 하면서 학벌이라도 없으면 학교의 명함도 못 내밀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다는 의견이 있다. 김용욱은 한국의 이 학연, 지연, 혈연 문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동창회에도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 동양 철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오해를 받느냐?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중의 속성이란 것은 이 높은 차원의 고매한 얘기를 별거 아닌 걸로 끌어내리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진 게 대중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고매한 동양의 사상을 배운 사람이라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아, 저 미아리께서 점집 차릴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오해를 이 김용욱 그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 저 미아리 가서 점집 차리려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대중이란 건 항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번에 김찬삼 교수가 그 무전여행을 했다 이러니까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나는 지금 런던에 도착했다 오바, 내가 지금 도쿄에 도착했다 오바 이렇게 무전을 치면서 전세계를 여행한 것으로 알아. 무전여행이라고 하니까 그게 대중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 무전여행이란 것은 돈이 안 되는 여행을 했다 이런 건데 항시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이 대중의 속성이란 것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이 비틀고 고미한 높은 수준의 고미한 얘기를 깎아내리고 이런 게 대중의 속성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용욱 교수가 이 동양 철학을 한다고 하니까 아 미아리 가서 점집을 차린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아리 가서 점집을 차리려고 네가 이렇게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서양 철학을 전공하면 그런 오해를 안 받는데 근데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미아리 같은데 이 점집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간판을 그렇게 걸었거든 정말 뭐 철학점이니 뭐 철학도사니
뭐 이렇게 해서 간판을 걸었다 이거예요. 거기도 이 미아리 점집에도 철학이라는 간판이 붙었거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니까, 아,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아리를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 오해를. 하버드 유학 시절 교수를 했던 분석 철학의 거장 윌러드 벤 오먼콰이는 그에게 뭐 이런 거는 뭐 아껴 리딩한 것이고, 대만 유학 시절은 대만으로 유학 온 정통 유대인과 붙어 다녔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김영욱은 한국의 학연, 지연, 혈연 문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동창회에도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니까 좀 내가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들어보시오.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나이 들수록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철학자가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니 친구란 게 뭡니까? 응? 어려울 때 정말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던져줄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다 그냥 친구란 게 말뚝 뭐 술친구란 거죠. 야 오늘 네 한잔 하자. 그래 좋다. 한잔 나가서 한잔 때리고. 뭐 세상 돌아가는 뭐 옆집에 뭐 갑돌이 갑순이 이 남의 얘기나 씹어대고 술을 먹으면서 이런다 이거죠. 그게 친구냐? 그게 친구란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아가는 생활에서 만족하는 습성을 길러라. 이게 어느 서양 철학자가 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늙었을 때 동창회 나가 보십시오. 어? 나이가 한 60, 70 돼 가지고 뭐 동창회가 있다 해 가지고 동창회 나가 본들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오는 겁니다. 쇼크만 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반에서 그 어린 나이에 공부할 때는 순수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예, 철수야, 영희야, 너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순수하게, 이 영희야, 철수야, 너와 내가 같은 한 반이지, 같은 짝이지, 짝꿍이지, 이러면서 이제, 예, 사귀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애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순수함이 없어지고, 60, 70이 돼가지고 동창회 나와라 해서 동창회 나가보면, 같은 반에서 배우던 어떤 놈은, 뭐, 검찰총장을 하네. 검찰총장을 지냈네. 어떤 놈은 사업을 해가지고 뭐, 1년에 수십조를 벌어들이네. 빚가 번쩍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는 한평생, 학교 졸업하고 한평생 죽거리만한 봉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정년 퇴직했다. 거기 나가 보면 뭐 1년에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1년에 수십조 벌어들인다고 깝쩍대고 그러고, 뭐 차를 타고 와도 자기는 말이야 한평생 이 죽거리만한 봉급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고 자기는 60, 70이 됐어도 뭐 중형차도 못 타고, 국산 중형차도 못 타고 이제 소형차를 타고 왔는데, 야, 이건 뭐 억대에 달하는 이제 B값은 이제 대형차를 타고 나타나는 거야.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같이 술을 마셔도 검찰총장을 정년 퇴직을 했네. 장관으로 정년 퇴직을 했네. 뭐, 기업체를 해가지고 1년에 수십조를 보내. 이런 놈들은 정말 술을 먹으면서도 비하는 말을 하거든. 술 기운에. 야, 너 이 새끼야.
너 국민학교 저너 중고등학교를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될 때 니 좀 공부를 못하더니 니 새끼 니는 여태까지 그 쥐꼬리만한 공부에 목을 매다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구나 이러면서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동창 이런 데 나가지 말라 이런 데요. 응? 쓸데없는 동창 이런 데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김용호 교수가 뭐 이렇게 동창회 이런 데 절대 나가지 않는 거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라고 봅니다. 대만 유혹 시절에는 대만을 유학 온 뭐 그 정통 유대인과 붙어 다녔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유대교와 유대인의 문화를 철저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 친구는 예루살렘 성전 폐허에도 가까이 안 간다고 한다. 옛 지성소터에 들어가면 야훼에게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전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김용옥이 한국 기독교의 구약적 성령을 지독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버드 대학교 유학 시절 그의 지도교수 벤자민 슈워츠 또한 유대인이었다. 사실상 젊은 시절을 해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생활과 사고의 방식이 한국인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나는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김용옥 스스로 그 자신이 쓴 책 석도화론에서 젊은 시절부터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백남준을 일컬어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전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존한 화석 같은 사람이라 평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 방송에서 했던 돌의 논어 이야기에서 자신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 앞에서도 철저하게 한국인처럼 행동했으며 교수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다양한 사고를 흡수하였지만 그 삶의 방식은 언뜻 보기에 자유분방해 보이는 미국식이 아니라 매우 철저한 유교적 삶의 자세를 유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은 하버드 철학 박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받은 학위는 동양학이다. 그래서 이 김용옥 교수는 이제 자기가 받은 그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 철학 박사가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죠. 분명한 팩트인데 철학 박사 학위 철학 박사 학위가 아니고 동양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hD가 철학 박사로 번역될 수도 있으니 굳이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김용옥 박사의 지도교수인 벤자민 뭐 이 교수가 중국 중에서 사회과학 지성사가 전문인 학자로 평가받는 등 김용옥이 동양 철학 박사라고 하고 있기에는 어폐가 있다. 이 자기가 받은 학위가 동양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김용옥 교수는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말에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말하자면 동양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동양학 박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 38분을 경과했습니다. 거의 40분을 경과해서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요. 교수 시절 다음 시간에는 이 교수 시절에 부터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82년 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병아리 교수로 햇병아리 교수로 고려대학교에서 재직할 때 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모습인데 보세요. 여기에는 그 머리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 머리숱이 풍성해가지고 하이칼라로 이렇게 한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부터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